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것이며 혹은 다른 종류의 접근 금지 명령이 더 나은 경우라면 보호를 받는 사람과 제재를 받는 사람이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 알아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디오에서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은 피보호인이며 그나 그녀가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은 제한 대상인이라고 합니다. 피보호인과 제한 대상인이 서로 모르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경우에 법원이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보호인과 제한 대상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는 지인, 옛 친구, 이웃사람 혹은 학교 동기, 룸메이트들 혹은 집주인과 세입자, 업주 혹은 직원과 손님, 이모나 삼촌 및 조카, 사촌, 먼 친척.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은 피보호인과 제한 대상인이 한 번이라도 특별히 가까운 관계인 경우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경우는 피보호인과 제한 대상인이 현재 혹은 과거의 다음과 같은 관계에 놓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혹은 신고한 동성 동거인,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님, 손자 손녀 혹은 자녀가 같은 부모. 또한 피보호인과 제한 대상인이 단순한 친구나 룸메이트 이상으로 데이트, 약혼, 동거했던 경우에 법원은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가까운 관계 중 한 가지였던 경우 피보호인은 더욱 보호적이고 더 저렴하며 더 쉽게 받는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접근 금지 명령이 더 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피보호인이 됩니다. 65세 이상 혹은 65세 이하 성인 부양가족,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지원하는 성인,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 다른 종류의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정보는 www.courts.ca.gov/selfhelp-abuse.htm에서 보십시오.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에 접근 금지 명령을 하려면 법원은 제한 대상인이 법으로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 대상인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폭력 혹은 피보호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 협박, 스토킹처럼 피보호인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대부분 사람들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연속적인 불법 행위, 방해놓는 대부분의 다른 경우는 민법상 금지된 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명령법은 매우 구체적이며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원 셀프헬프센터에 상의하여 당신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의 종류를 확실히 이해하십시오.